제가 사람들 앞에서 다 말할게요. 그러니까 저도 기자회견 데려가 주세요. 네? 이번엔 아저씨도 저 못 막아요. 아줌마를 위해서 하고 싶어요. 아줌마를 해친 나쁜 아저씨 꼭 찾고 싶어요. 아닙니다. 다시는 그러지도 않습니다. 진짜예요. 앞으로 저희 목숨은 회장님 겁니다. 각각 1억씩. 금나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맞는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 그만할래요. 타미한테 속죄하고 싶어요. 야, 노안나. 꼬맹이가 어른들 일에 왜 껴? 쬐끄만 게. 이런 건 어른들이 알아서 책임지는 거야. 그게 어른이라고. 까불고 있어. 자기 마음 바꾼 거야? 이래서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니까. 어우, 나 못생겨. 기자회견장에 기자들은 간부급으로 최사원만 엄선할 거야. 장소도 미정, 시간도 미정. 보안을 위해서 최대한 게릴라로 움직일 거야. 절대 변하지 않는 건 우리는 반드시 기자회견 한다는 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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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애들은? 도망쳤는데 그놈들이 쫓아갔어요. 문아야, 너는 엄마랑 있어. 애들 우리가 찾을게. 접시 빨리! 아, 너희... 차 선생님! 남 선생님! 제발 부탁드려요. 애들 꼭 찾아주세요. 부탁드려요. 알았어. 애들 찾았어.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찾았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기야, 자기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어? 떴어 떴어. 민도 효과 한 번에 불륜 기사. 짜자자 이번에는 아저씨 차례예요. 어 12번. 21번. 아, 이 21번 그래 21번. 짜자 성공. 다음은 누구? 에리카? 하나? 아, 누구지? 자, 이제 이번에 에릭, 얘들아, 그러면 우리 이거 말고 TV 볼까? 요즘 민도혁 씨와 배우 한문혜 씨의 불륜 소식이 화제입니다. 그 사람의 첫 만남부터 현재까지의 타임라인을 투데이스 연애 토픽으로 뽑아봤습니다. 두 사람은 티키타카에서 처음 만났는데요. 자연인이었던 민도혁 씨. 얘들아, 아줌마 얼굴 어때? 반짝반짝 광이 나지? 아이고, 눈이 부셔. 아, 와.
우리 술래잡기 할까? 아니면 저기 도둑과 경찰놀이. 요즘 누가 그런 놀이래요. 저 잠깐 밖에 나가서 놀면 안 돼요? 야, 나가긴 어딜 나가. 조용히 안 해. 말도 못하냐? 며칠째 유치원도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이젠 말도 하면 안 돼? 너무해! 야! 자기야! 얼른 와봐! 빨리빨리! 장절임 완료했어! 필비가 내가 이 좀 장절임 세상에서 제일 만났다잖아. 애들의 입맛은 거짓이 없다니까. 머리 좋은 여자는 요리도 잘해. 자, 드디어 이휘소 검증쇼가 시작됐어. 나이스! 우리 출동해야지. 얼른 옷 갈아입어. 아, 미션은 확실하게 점검했지? 100번도 더했어. 관광버스가 총 몇 대랬지? 15대. 확인하는 것만 해도 한참 걸릴 거야. 얼른 가자고. 예! 애들 간식 좀 사왔습니다. 아이고, 얘들아! 따다다다. 얘들아, 아줌마가 많이 피곤하셔서 오늘 하루만 포장 음식 먹어도 될까? 완전 괜찮죠. 며칠째 장조림만 먹어서 죽을 맛이었는데. 내 니가 뭐예요? 왜 그게 먹고야? 아줌마가 들으면 섭섭하시잖아. 그래서 아저씨가 필립이 좋아하는 피자, 치킨, 햄버거 사왔지로. 진짜 맛있어요. 먹자. 오 형사, 어쩐 일이야? 큰일 났어요. 경원들이 매튜 회장한테 매수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위험해요. 빨리 그 집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점점까지도 이상한 조짐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얼른 아이들 데리고 피하세요. 주소 보내놓을 테니까 그곳에 가 계세요. 경원들한테 들키지 않게 뒷문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알았어. 바로 움직일게. 빨리 애들 옷 챙겨. 얘들아, 이 잠깐만 다른 곳으로 갈까? 가자, 가자, 가자. 그래, 괜찮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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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좋아. 시키는 대로 할게. 대신 아이들 얼굴 확인해야겠어. 아무 일 없는지. 난 너 못 믿어. 내 눈으로 보기 전에 기자회견 합의 못해. 그 정도야 얼마든지. 영상통화 시켜줘. 얘들아, 괜찮지?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금방 데리러 갈게. 아빠도 조심하세요. 우린 여럿인데 아빠는 혼자잖아요. 아저씨 아줌마랑 같이 있어서 하나도 안 무서워요. 나 용감한 거 알죠? 아저씨도 아무 일 없어야 돼요? 우리 금방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럼, 만나야지. 걱정하지 마. 금방 만나게 될 거야. 그만 끊어! 애들 위치. 양주, 다리, 철탑, 공장, 14번지. 빨리. 나야, K가 네 차를 쫓고 있어. 난 그 뒤를 쫓고 있고. 보여. 양진모, 너는 괜찮아? 나도 바꿔줘요.
아빠랑 통화하고 싶어요. 나도 아빠 목소리 듣고 싶어요. 아니 뭐 기다려봐. 애들이 통화하고 싶대. 자, 아저씨. 얘들아 괜찮아? 아저씨. 아빠. 아저씨. 연진모. 아저씨. 여보세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연결이 되지 않아. 비둘이 후. 애들 잘 부탁해요. 카텐도 열어서는 안 되고 누가 찾아와도 반응해서도 안 돼요. 집으로 돌아왔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할 거예요. 저 좀 나갔다 올게요. 아까 양진모였죠? 분명히 양진모였어. 그 사람이 우리 대신 죽은 건 아니겠죠? 지금은 아무것도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 줘요. 예. 양진모 부산에서 어떻게 가요? 와서 이제 겨우 가족도 생겼대. 우리 애들은요? 우리 애들 좀 불러줘요. 지금 안 돼. 분명 그 애들 안전하다는 거야. 그 말 해주려고 왔어. 지려 우리 애들한테 가겠어. 지려가. 억울하고 분하면 어떻게든 살아남아. 이 싸움은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래야 당신도 애들도 살 수 있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